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재택근무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기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막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어깨 근육이 뭉치기도 하는데요. 이걸 마땅히 풀 방법이 없다 보니 만성 피로까지 몸에 달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럭 프리미엄 전신 마사지 패키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EMS 저주파 자극 효과로 피하지방 아랫속 근육까지 수축, 이완하면서 속까지 제대로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 제품입니다. 이미 이 제품들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제품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럭 프리미엄 마사지 패키지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체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패드가 총 7장 들어있습니다. 기본, 그 다음에 큰 패드, 대왕 패드, 추가로 발 패드까지 말이죠. 그리고 무릎 밴드, 거기에 더해서 젤 패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조작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단독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리모컨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 LED 라이트에서 블루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먼저 보여질 수가 있는데 블루는 강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는 약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모드별로 세 가지 동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강도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좋잖아요. 이 제품은 15개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충전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 5핀 충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서 충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휴대하면서 충전하기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그리고 패드와 이 밴드들 일단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어떤 부위에 사용을 하면 괜찮은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본 패드 같은 경우는 작고 굴곡진 부위에 섬세한 집중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즉 어깨 쪽, 이런 쪽이 사용하기 괜찮은 패드가 기본 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큰 패드가 있는데 큰 패드는 크고 굴곡진 부위에 강력한 집중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팔 같은 데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대왕 패드, 대왕 패드는 넓은 부위를 한 번에 그냥 초강력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허리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밴드, 무릎이 시큰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쑤시거나 그 외에 막 다리 붓기 그런 부분들까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왼쪽, 오른쪽 무릎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발 패드, 두 발을 올려놓기만 하면 발바닥부터 다리까지 동시에 마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발패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패드들은 뭐 보관 주기나 이제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20회에서 25회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교체 시기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럭 마사지기 제품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확실히 핫하다라고 느낀 점이 TV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클럭의 공식 모델로 박민영 씨를 선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용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용법은 뭐 매우 간단합니다. 패드와 본체 연결을 하고 원하는 부위에 올려주고 제품을 동작시키면 끝! 이 패드가 살에 잘 붙고 원할 때 잘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팩, 컨택트 렌즈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되는 하이드로 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사지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부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 쪽에 연결되는 어깨 라인 쪽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의자에 자주 앉다 보니까 엎드려서 허리에도 클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이랑 발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밖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게 뭐 근육이 잘 풀리는 건가? 막 그런 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끝나고 나서 그쪽 막 부위를 이렇게 막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진짜 다 약간 풀려 있는 것 같아요. 팔이 일단 잘 움직이니까 막
그리고 이게 아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부착하고 제품을 동작시키면 제 근육들이 막 반응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주파 자극이 확실히 내 근육들을 풀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제가 느낀 이 클럽 마사지기 제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저만의 꿀팁이 좀 몇 가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휴대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제가 뭐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뭐 넣어갖고 다닐 수도 있고 정말 작은 가방에서도 이게 휴대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본체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꿀팁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걸 딱 부착하고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온몸의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마사지 받는다고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영화들을 하나 틀어놓고 내가 좀 뻐근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 부착해놓고 그렇게 보시면 정말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저것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 제품이 정말 누구에게 추천하면 괜찮은지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사지 제품이라고 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움직임으로 근육통이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그 소리는 저처럼 젊은 분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뭔가 피로가 덜 풀리고 항상 몸이 뻐근하다 싶으면 클럽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군도 워낙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나한테 이게 되게 잘 맞네? 그러면 그때 제품군을 막 늘려가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클럽 프리미엄 전신 마사지 패키지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